번째, 숙면을 돕는 스트레칭.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바닥을 밀며 엉덩이를 들어올린다. 이때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는 게 포인트. 되게 간단한 동작이라서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나래 씨. 나래 씨. 바지. 예. 바지. 예. 저 검도하는 줄 알고 이렇게. 정상적인. 점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점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검도, 검도. 무사한테 무사. 발가락을 마셨어요. 네. 자, 들이마시면서 무릎을 띄워보세요. 홍준혁 씨, 같이. 자, 내쉬면서 어깨를 눌러주세요. 자, 이때 시선은 발과 발 사이를 바라보시고. 아, 그래요? 자, 뒤꿈치가 뜨지 않아요. 아니, 앞꿈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등이 굽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스트레칭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무릎을 구부려서 등을 길게 펴주시면 돼요. 박나래 씨, 네? 양말 며칠 신는 겁니까? 양말 신고 힘들었어. 여기서 다시 무릎 대시고요. 양말 며칠 신는 거야, 이 사람은? 좋은 시간을 봐주세요. 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대로. 오~ 그대로. 오~ 자세도 굉장히 좋아요. 완벽한 자세가 됐으면 호흡을 해주시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그렇죠. 후, 내쉬고. 아기 자세로 돌아와서 휴식. 효성 씨 대단하다. 두 번째, 수건을 이용해 목과 어깨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수건을 목 뒤에 살짝 대주세요. 호흡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바닥으로 털썩 뒷목을 길게 늘려서 좌우로 도리도리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호흡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후 내쉬면서 도리도리. 시원해요. 시원하죠? 정지현 씨, 뭐 하세요? 고개만, 고개만, 손은 그대로. 지현 씨, 손은 그대로. 아이고. 자. 어깨를 풀어볼 거예요. 자, 수건을 조금 넓게 잡으시고요. 들이마시면서 수건을 머리 뒤로. 안 돼! 내쉬면서. 한쪽 한쪽씩 넘기셔도 돼요. 이걸 어떻게 넘겨? 강희 씨 잘했어요. 오, 잘했어요.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살짝 그걸 했는데? 해볼까요?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옳지. 잘했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KBS